기본 사양의 M1 맥북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어느 때나 다름없는 종이와 골판지가 대부분인 패키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외형 디자인. 물리적 ESC가 들어오고 가위시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썬더볼트가 4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부팅 소리. 아, 제가 원래 맥북 에어 2018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 그건 얼마 전에 처분을 했고요. 맥북 프로와 에어의 차이는 펜이 하나 있냐 없냐 그 차이라서, 게다가 저는 아이맥도 있고 맥도 있고, 그래서 사실 M1 맥북 에어로는 저한테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긴 한데, 프로를 구매하게 된 거는 터치바를 한번 사용해볼까 해서, 아, 이게 또 얼마나 쓰잘데기 없을까, 또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으니까 또 프로를 결정했죠. 무엇보다 가장 터치바를 사용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파이널 컷을 사용할 때 타임라인으로 미니맵으로 보여서 조작을 터치바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봤어요. 멀티코어 점수가 7725점, 싱글코어가 1492점. 참고로 제가 집에서 쓰는 맥의 멀티코어 점수가 한 이 정도? 싱글코어 점수도 한 이 정도. 시네벤치를 돌리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왜 발열이 없지? 보통 맥북에서 발열이 나면은 키보드 상단 F5번과 6번 사이를 만져보면은 뜨겁다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아무래도 알루미늄 바디니까 열전도율이 높죠. 근데 이건 뭐 그냥 상온 상태니까, 뭐야 이거? 아, 제가 시네벤치를 못 믿겠어요. 좀 더 극한 상황을 좀 만들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극한의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실시간 렌더를 쓰면 발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퓨전360의 인캔버스 렌더를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팬이 서서히 돌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비행기가 좀 뜨더라고요. 근데 맥북 바디는 상온이에요. 그냥 따뜻한 느낌도 들지 않고 그냥 상온보다 조금 더 높은 한 미지근한 느낌인데, 이게 그 팬이 돌아가는 시점 온도 세팅이 낮은 건가? 키샷의 실시간 렌더도 한번 돌려봤는데 퓨전 실시간 렌더랑 같은 현상이에요. 팬이 막 돌아. 내가 손끝으로 느껴지는 바디 온도는 40에서 50도인데 50도 정도에서 팬이 돌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도 표시 앱을 설치해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CPU 온도가 90도, 91도를 치고 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CPU의 열이 바디로 전달이 안 되도록 설계가 바뀐 거라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파이널 컷의 실시간 렌더나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할 때는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아, 그냥 뭐 팬이 돌지도 않아요. 그냥 0rpm이에요. 영상 편집용으로는 팬리스 제품인 맥북 에어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맥북의 마이크 성능도 꽤 괜찮은 편이니까. 근데 이번에 맥북 프로 터치바 모델을 사면서 한 알아낸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터치바의 사용성이 좀 불편한 부분이, 디스플레이 밝기를 올리려면은 밝기 조절 버튼을 터치하고 그리고 이제 스와이프를 해서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보고 누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걸 안 보고 누를 수 있는 논터치바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하죠. 근데 이게 또 디스플레이 밝기 버튼은 또 터치한 상태로 좌우 스와이프를 해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터치바의 시선이 좀 덜 가도 되니까 저는 사실 이 방법의 사용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있던 건 기능 같은데 이번에 알아낸 거죠. 볼륨 조절도 마찬가지고요. 키보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터치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자유도가 높지는 않아요. 펑션키로 세팅을 바꿀 수 있긴 한데 뭐 이럴 거면 그냥 논터치바를 쓰지.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터치바에 뭐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퓨전 360 같은 앱은 터치바가 무용지물에 가까워서 플러그인 같은 거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뭐 앱스토어에서 앱 피어라는 앱을 설치했어요. 뭐 가격이 한 2,500원이었나? 이게 뭐냐면은 커맨드 탭을 누르면 다른 앱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윈도우로 치면 알트 탭 누른 거랑 같은 거죠. 옵션이랑 커맨드랑 탭을 같이 누르면은 현재 실행된 앱들이 터치바의 아이콘들로 보여요. 그렇게 터치해서 전환을 할 수 있더라고. 뭐 아니면 자주 가는 폴더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사용성을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거 커맨드 탭 눌러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돈 아깝다. 진짜 이 돈이면 마이쮸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BTT라는 터치바 커스터마이징 앱도 있긴 한데 이거는 앱스토어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앱스토어에 있는 앱이 아니면 잘 안 사는 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인터넷상에서 엑스미라지라는 앱을 산 적이 있었어요. 하이시에라 시절에 아이패드를 맥에 미러링하고 녹화하는 앱으로 썼던 건데, 이게 몇 번 쓰다가 맥을 초기화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맥에 무슨 번호가 바뀌니까 또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설치 기회가 한 3번 있었는데 제가 맥이 여러 대다 보니까 그건 이미 다 써버린 거죠. 근데 앱스토어에서 구매하면 이제 구매 기록이 남으니까 제가 시스템이 초기화돼도 로그인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TT라는 터치바 커스터마이징 앱은 안 샀어요. 사실 제가 집에만 짱 박혀 있으면은 집에 데스크탑도 있고 하니까는 외부에 일을 나갈 때가 가끔 있긴 한데 작년에 제가 나가질 못해서 맥북을 쓸 일이 거의 없긴 한데요. 굳이 살 필요가 있었냐. 근데 제가 컴퓨터에만 앉아있으면 킹이가 자꾸 매달려갖고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킹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가봐요. 근데 소파에 앉아있으면 또 옆에서 자요. 아 진짜 고양이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지가 나보다 서열이 높다는 걸 어필을 하고 싶은 건가? 이 자식이 나를 주로 짜게로 보네. 그리고 또 이게 변명 같긴 하지만은 맥북이 그래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창문 밖에 보면서 워딩할 때 이때는 또 아이패드보다는 맥북이 낫거든요. 저는 데스크탑에서 워딩하려면 또 작정하고 작업하는 거니까 약간 멍석을 깔아놓은 느낌인데 소파에 반쯤 뒤로 누워서 창문 밖에 보면서 워딩하면 또 잘 써지거든요. 오늘 또 마침 눈도 오고 킹이도 옆에서 자고 있고 뭐 정말 평온한 삶이죠.